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코엑스에서 1층 1, 2홀에서 스마트테크 코리아, 스마트 시대에 사는 5G 스마트테크 코리아 전시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다림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KBS, MBC의 방송을 여러분 사무실에서, 교실에서, 또 스튜디오에서 마음껏 누구나 혼자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선보이는 국내 최대의 규모의 다림의 방송 스튜디오를 선보일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보이는 다림의 스마트 교실, 하이브리드 강의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느 곳에서나 컨트롤룸 없이 혼자서 선생님이 아나운서도 강의실도 되는 그러한 솔루션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부스는 이 참석한 회사 중에서 어쩌면은 아마 가장 대규모의 부스로 여러분에게 이 신나는 고속 5G 시대에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마음대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다림의 VR관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방송은 KBS, MBC와 같이 특별한 스튜디오와 특별한 장비와 특별한 고급 방송 엔지니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스튜디오가 특별하게 만들어진 데 가서 거기에 있는 카메라맨들이 들어가고, 그 카메라맨들이 나오는 신호들을 스위처라고 하는 이 장비에 연결해서 그것을 다시 PD, TD가 작동하는, 그래서 뉴스 아나운서와 PD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스위치를 함으로써 라이브 방송이 매우 어려웠다, 생방송하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정이다, 그건 서로가 큐시트를 짜고 그동안 시나리오를 만들어 했던 것에 반해서 이제 이 방송은 누구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만약 우리가 장면을 좀 키우자 원하면 이렇게 크게 해서 만들어주게 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장면 전환이 어디서나 카메라를 좀 더 뒤로 보내려면 이렇게 뒤로 보내면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장면을 변화시키는 것도 마음대로, 원하는 스크린을 딴 데 놓는 것도 이렇게 자유롭게 변화시키는 프로덕션 스위치 기능,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이펙터들이 하나의 빌트인 데서 누구나 실제 써보시게 되면 너무 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방송국을 가상으로 여러분 공간 안에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공간에서 그냥 제 방에 안에서 편안하게 그림만 놓고 할 수 있는 곳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강의실에서도 충분히 우리는 방송이 되고, 지금 마이스트 7000과 같이 장비에서는 여러 명, 제가 지금 혼자서 하기 때문에 두 명의 스튜디오를 만들어 놨는데, 그러한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송 스튜디오가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송국을 데스크탑으로 가져왔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 막강한 플랫폼, 유튜브, 줌, 페이스북, 모든 플랫폼이 여러분이 자유롭게 전 세계에 여러분 정보를 보내게 되고, PD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또 TD들에게 지시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혼자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셀프로 가는 새로운 특허 기술에 의해서 강의를 하는 순간 직접 이곳의 공간에 여러분 강의가 마치 KBS, MBS 한 것처럼 나오게 되고, 원격지 학생이 오지 않아도 화면에 나오게 되는 줌이든 다림의 아이스도 미트를 통해서 갈 수 있는 환경에 셀프 스튜디오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아이스튜디오는 선생님이 교실에서 강의하시면 된다, 평상시 강의하듯 하면 되는 방식에서 나가게 되고, 이 아이스튜디오에는 네 가지 버전이 있어서 셀프 1인이 하고 있는 300, 400 버전, 원격까지 가게 되면은 원격지까지 함께 나오는 그런 아이스 400, 혼자 살 때는 뉴스룸보다 더 멋지게 할 수 있는 아이스 300으로 가게 되고, 전문가용은 여러 명이 함께 수업을 할 수 있는 5천, 7천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교실이 됨으로써 더 이상 스튜디오는 따로 방송을 찍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공간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송 안에서 쓰고 있는 아이스튜디오는 여러분의 라이브 미팅 공간을 모든 사람이 함께 만나는 가상의 세계, 메타버스 세상에 강의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러한 교실이 만들어지는 하이브리드 강의, 즉 비대면과 대면이 함께 만들어지고 이런 강의가 함께 사용될 때 우리는 그것을 유나이티드 스쿨 플랫폼이다, 뭐 감히 이렇게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이 스튜디오를 꾸미는 데 있어서의 공사나 결선과 배선, 카메라, 모니터 등을 전부 일체화하는 새로운 아이스탠드와 아이데스크를 만듦으로써 교실, 사무실, 회의실, 또 방송 스튜디오에 일체형 시스템을 넣음으로써 이 안에 아이스튜디오와
거기 해당한 모니터,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가 일체로 되는 통합 방송국을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어디선가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스튜디오는 더욱 간략한 아이스튜디오 200이라는 버전까지 이번에 출시해서 여러분에게 보일 예정에 있고, 이 시스템들은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줌을 누구나 쓰듯이 아이스튜디오도 전 세계인들이 사랑받는 새로운 방송국을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교실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데 그 교실 안에 선생님이 파워포인트를 놓고 수업하는 것이 아이스튜디오에서 원격지에 자동으로 선생님 화면이 나오게 된다면,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화면이 이 원격지 학생들이 보는 것이 이 로컬 교실에서 보는 것보다 못하지 않다면, 그리고 그 화면이 스마트폰으로 나와서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하는, 스마트폰 속에 선생님과 칠판이 나오는 광경을 그렇게 수업을 하는 것이 교실에 보는 거나 차이가 없이 본다면, 우린 이것을 드디어 텔레 프리젠테이션 시대가 되었다, 텔레 클래스 시대가 되었다, 텔레 비디오는 비디오를 멀리 보낸 텔레비전이었다면, 이제는 텔레 프리젠테이션이 바야흐로 되는 아이스튜디오 기술에 의해서 완성되고, 거기에는 줌을 쓰지 않아도 다리미 아이스 미트, 소위 멀티 세션, 교실별로 따로 나오게 하는 이런 화상장치에 의해서 우리는 이 교실을 LMS로 올려놓을 수 있다. LMS에 올라간 동영상, CMS, 유튜브와 같은 것 속에 있는 것을 LMS에 코스 관리를 해주게 되면 학생들은 수업을 미리 듣고 그 공부한 것을 가지고 교실에 와서 서로 대화하고 선생님이 코칭을 하는 그러한 플립러닝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학생들이 만약 학교로 오게 되면 학교에는 이 교실이 IPTV의 TV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화관에서 보듯이 멋진 다른 교실이 함께 나오기도 하고 인테리어도 되는 그런 교실로 구성이 돼서, 교실에 오면 그 스크린들이 벽이 다 다르게 모두가 하면 이 프로젝터 스크린이 다 인테리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간단히 이러한 교실들이 다양하게 인테리어도 되고 스크린도 돼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그러한 교실들로 만들어짐으로써, 교실에 오면 학생들이 프레젠테이션 칠판도 되고 또 이렇게 다른 지역 중으로 오는 많은 학생들과 교실들이 보이는 그러한 교실들이 만들어지면서 교실로 둔갑되는 프로젝터에 의한 인테리어, 가변 인테리어 디자인에 의한 교실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밖에 있는 학생, 핸드폰으로 보는 학생, 또 교실들이 연결되는 그러한 교실 환경을 만드는 것이 다림의 새로운 교육 환경 플랫폼 미래 교실은 5G, 4G로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 공간상에서 공간과 시간이 떨어져 있어도 봐야 되고, 또 그 시간에 못 들어온 학생은 LMS나 CMS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모든 솔루션을 원터치 선생님에 의해서 제어되고 구동되고 누구나 쓸 수 있는 방송 환경을 만드는 것이 다림의 미래 교실의 기본 철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교실 환경이 전자칠판을 써도 그렇게 되고, 또 이런 AR, VR 스튜디오에서 아이스튜디오 돼가는 것이 동시에 된다면, 이것은 앞으로 미래 교실의 새로운 형태로 우리는 온라인 스마트 강의실, 하이브리드 강의실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이번에 전시회를 통해서 여러분에 선보이고, 실제 다음 주부터는 카이스트, 또 지금 서울예대, 또 어느 초등학교에도 설치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트리와 같이 대형 강의실에 지금 많이 모이지 못하니까 다른 지역과의 그 소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스크린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 스크린 속에 멀티 지역 사람들이 크게 나와서, 조그맣게 나와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대형 스크린에 그쪽 지역 사람들이 나오면서 대화를 하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모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보는 그러한 솔루션들로 우리는 교회도 강당도 스크린도 다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이스튜디오 스마트 클래스 기반한 교실과 회의실과 강당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문화가 이제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스마트 코리아를 통해서 더욱 멋진 기술들을 선보이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을 여러분에게 초청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방송 문화는 이제 더 이상 방송 전문 엔지니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교실에서도 강당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그리고 미팅 회의는 특별한 장치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컴퓨터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기술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초대장, 비디오 스마트 텍 코리아 초대장을 보내드리는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저는 전시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언제나 편안하게 오셔서 여러분의 환경 함께 대화하고 함께 테스트해보고 여러분이 방송을 직접 해보는 여러 대의 스튜디오의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 동영상 보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